이혼은 저승까지 갈 힘이 없다. 이대로 두면 소멸하겠지. 다음 생을 살 수도 없을 거다.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가 그를 보내줘라. 그것이 네가 이곳에서 치를 마지막 죄값이다. 데려다 주고 올게. 금방 오는 거죠? 그럼 금방 오지.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돌아오는 거죠. 기다리고 있어.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게 어르신, 도와드리겠습니다. 해변으로 나가시면 비치용품을 어떤 것이든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쓰셨네요. 한번 봐줄래요? 장만월 사장이 돌아오지 않고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어. 사장님이 없는데 호텔이 왜 그대로일까요? 더 이상 장 사장이 이 달의 객잔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 조심스레 추측이 돼요. 지배님, 정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제만 해도 잎이랑 꽃 몇 송이도 남아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. 우리 사장님 이제 정말 못 오시나 봐요.
기다리고 있어. 장만월 씨, 빨리 와요. 나 이제 좀 불안해집니다. 유도교에 발을 들였다면 그를 잊었을 수도 있다. 이곳에서의 기억을 다 털고 가장 먼 기억을 따라 다리를 건널 수도 있는 거다. 그래서 꽃이 다 진 건가? 나무는 정말 죽었나 보네요. 하긴 꽃이 다 져서 사라졌지. 장만월은 이제 진짜 죽었나 보네. 새로운 달의 객잔의 주인이 오는 겁니까? 월령수가 달의 객잔의 주인이지. 꽃도 잎도 다 사라져서 죽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뜨거운 거를 김준현이는 한 입만으로 다섯 개를 먹더라고. 어찌나 신기하던지. 거기가 김준현이 앉았던 자리라니까 따뜻할 때 드세요. 장만월 씨 사랑합니다. 안 좋습니까?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? 김준현 사인이잖아요. 김준현. 사라져버릴 꽃잎으로 남는 건 너무 슬프니까. 듣고 있나요? 나의 이 모든 얘기를.
꽃은 다 사라지지 않았다.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. 달을 꿈꾸는 꽃을 그 안에 넣어두었지. 그대 향한 내 깊은